자, 마지막 비문학 과학 파트 정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우리 몸을 해치는 병원체의 종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다. 자, 그러니 차이점이 있겠죠. 세균과 진균은요, 세포막이 있고요. 그쵸? 그것은 바로 지질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다. 그리고 바로 진균과 일반 세균들은요, 저항성이 큰 포자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바이러스는요, 세포막이 없이, 그치? 캡시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지질 성분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유무의 차이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이런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합니다. 미생물에 반하는, 그치?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화학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화학제들은 이 병원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구조에 바로 작용을 해가지고는 광범위하게, 그치? 바로 이 방역 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 항미생물 화학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네요. 첫 번째 멸균제가 나오죠. 그래서 포자가 있는 병원체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염 방지제는 이것을 제외한 즉 포자가 없는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요. 그 바로 감염 방지제 중에서 소독제라는 아이는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사람에게 지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쓸때 굉장히 주의해서 점막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바로 화학제들이 어떤 작용 기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래서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 아니면은 내부에 침투해서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두 개를 동시에 쓰기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알코올 화학제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은 지질을 용해시킨대요. 그러면서 세포벽을 약화시키는 거죠. 병원체의 세포벽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질에 피막이 있을 때 훨씬 더 알코올이 잘 작용해서 방역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질 피막은 뭐냐?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질 피막이 바로 사람을 감염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병원체의 지질 피막의 그 기능을 다운시키거나 없애버려야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질 피막을 손상시키는 것은 결국에 방역의 효과를 높인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산화제를 소개를 합니다. 자, 산화제는 이런 지질 피막이 있냐 없냐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인 캡시드를 손상을 시키는 게 바로 산화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산화제 안에서 알킬 화제와 그다음에 또 산화제를 같이 공통되게 보는 요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피막 없이 캡시드라는 표면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건드려졌을 때 충분하지 않으면 내부로도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면과 내부에 모두 손상을 주려고 하네요. 자, 이때 알킬화제는요, 알킬 작용 기제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그것은 주되게 바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런데 산화제의 종류에는 하이포제가 줄여서 소듐이라는 애가 있고요. 역시나 둘다 내부에 침투까지 한다 하면서 산화제가 내 외부에서 손상을 주는 역할로 글은 마무리가 되죠. 문제풀이 들어가죠.